휴! 휴지입니다. 자, 오늘은 프로스타즈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자자자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신규 브롤러 나니? 나니가 등장을 해버렸어요. 그 뭔가 리코랑 이것저것 짬뽕이 된 듯한 그런 신규 브롤러인데, 아, 얘 공격 방식이나 궁극기 같은 게 좀 상당히 특이하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죠, 이 나니가 굉장히 중요한 좀 떡밥을 남긴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싹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나니 만납시다. Let's go. 나니, 영혼 브롤러입니다. 친구를 사랑하는 나니는 튼튼한 돋보기 렌즈로 친구를 꼼꼼히 살펴봅니다. 특수 공격으로 친구인 피프, 아, 위에 그 떠다니는 애가 친구 컨셉이었군요. 나왔어요. 약간 로봇 계열 블러들은 목소리들이 약간 비슷해. 아, 파이터 계열이고요. 레벨 바로 올려봅시다. 4레벨, 5레벨, 파워레벨 5. 가젯은요, 워프 피프. 피프를 폭발시키고 나서 피프가 있던 곳으로 순간이동합니다. 이거는 약간 저기 뭐냐, 8비트 가젯이랑 비슷하네요. 스타 파워, 자동집중. 오, 얘 난이는 스타 파워 있어야겠는데요? 짜짜짜짜짜. 와, 오랜만에 하는 건데 쇼다운 모드 뭡니까 오늘은? 태풍의 눈이네요. 가자! 얘 같은 경우에는 그 총알 잔정 속도가 상당히 느리다고 하거든요. 자자자, 소만은 나쁘지 않네. 흐름 너무 좋아요. 얘가 이렇게 챙겨 먹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그런데 야, 아 네. 오케이, 양각 잡아주고, 양각 잡아주고. 잘 가고. 뿡. 여기서 레드 와이핑 뛰면 좀 힘들지 않냐? 가자! 현재 괜찮은데요? 예! 나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팔 쪽에 톱니바퀴 모양의 팔찌? 뭐 그런 게 달려 있어요. 근데 이 나니 같은 경우에는 천재 개발자 중 하나인 또 팸이 만든 거거든요. 팸도 보시면은 여기에 목걸이가 있습니다. 톱니바퀴 모양의 목걸이가 있죠. 대놓고 약간 가족관계라는 걸 보여주는 공식 일러스트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자, 요 사진이 바로 제가 그 난 처음에 말씀드렸던 떡밥이 담긴 일러스트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제시가 오 댕댕이 로봇 스크래피를 만드는 모습이 나오고요. 근데 제시가 또 작업실에 그냥 하루종일 처박혀가지고 밥도 안 먹고 그러니까 팸 엄마가 딱 샌드위치랑 음료수 챙겨가지고 난이 보냈네. 제시야 밥 먹어라. 그리고 피프가 놀라는 모습이 나와있고. 자, 근데 슈퍼셀이 이런 일러스트를 그냥 만들 리가 없죠. 여기 숨겨져 있는 떡밥들 하나하나 좀 살펴봅시다. 팸과 그리고 제시가 수영장을 간 모습인 것 같네요. 아, 그리고 제시 애기 시절 팸과 그리고 나니. 나니가 셀카 찍은 모습인데, 이 나니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진 지 굉장히 오래된 로봇이라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팸이 맞고요. 이건 뭐죠? 제시 아닌 것 같은데? 아, 이건 저긴가? 다이너마이크인가요 혹시? 다이너마이크랑 광산에서 뭐 금 잔뜩 해서 대박난 사진 찍은 건가? 자, 그리고 요 모자 있잖아요? 이것도 제시 모자인데 제가 봤을 때는 브롤스타즈 중국 서버가 곧 등장한다는데 레드 드래곤 제시 그 스킨, 예, 그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자자자, 그리고 굉장히 의문스러운 점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피프가 놀라고 있고 여기 아래 보시면은 팔이 존재합니다. 로봇 팔이 보이죠?
제가 굉장히 중요한 떡밥이라고 생각했던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요겁니다. 뭐 리코팔이라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 난이팔이다 아니면 혹시나 신규 브롤러 아닐까요? 신규 브롤러는 또 팸이 만든다든지. 근데 팔 모양 자체는 리코처럼 생긴 것 같긴 해요. 이거 그러면은 리코 또한 팸이 만들었을 수도 있겠네요. 아니면은 진짜 아예 신규 브롤러일 가능성도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자, 이 달력 보이세요? M이라는 알파벳이 써져 있고 날짜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6월 달력인데 날짜를 계산해 보면요, 6월은 30일까지 있거든요. 30, 29, 28, 27일 또 알아보니까 26일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결국에 6월 26일이나 27일에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있을 예정이라는 거죠. 이 표시는 M으로 되어 있죠. 요거는 맥스를 의미한다고 하거든요. 맥스와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뭐 업데이트나 관련 이벤트를 발표하지 않을까요? 어쨌든 이걸로 템과 제이씨 그리고 나니는 서로 가족관계라는 거는 그냥 오피셜로 나와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요 떡밥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좀 많이 남겨주세요. 자자, 그렇다면은 나니를 만든 천재 템의 위력도 한번 봐야겠죠. 아, 엄마의 힘을 보여준다. 자, 여기서 만약에 듀오를 했는데 나니를 만난다. 아, 아니지, 다이너마이크도 아까 그 포스터에서 나오지 않았었나요?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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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챙겨. 빠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이것이 엄마의 힘이다. 아, 잠깐만요. 저는 지금 좀 주인님을 찾고 싶거든요. 아, 우리 주인님은 어디 갔나. 아이고, 주인님 나왔다! 레전드판! 지금 안 그래도 발리? 나 투 로봇에 나니까지. 오케이. 이러면은 뭔가, 팸이 대장인 판이죠? 주인님, 주인님, 명령 받으겠습니다. 우리 주인님 괴롭히지 마라, 이 자식들! 주인님! 내가 보디가드 마냥 우리 주인님 옆에 딱 붙어 있을게요. 안 돼! 아이고, 주인님 가버렸네. 주인님 어떻게 할까요? 제가 보내겠습니다. 보내버려요. 나이스! 시스터! 좋아요. 거의 뭐 다가오지도 못하죠? 자, 한번 쳐주고 출발! 뚜앙! 아프지? 뚜앙! 아하! 자, 주인님을 위해 제가 뒤에서 서포 타겠습니다. 가자고요. 저기 뚜루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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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
아시죠? 주인님 옆에서 다시 때리니까 뭔가 더 잘 되는 느낌이에요. 주인님 제가 캐리 한 건 아니지만 옆에서 서포트 잘했습니다. 안돼! 주인님 가버렸다. 잠깐만, 이거 브롤볼에서는 좀 별로겠죠? 얘가 적을 맞추기가 좀 까다로워가지고요. 자, 벽 뚫으러 갑니다! 직선! 뚫어! 이거 불을 보도 나쁘진 않겠는데, 생각보다. 자, 공만 뺏으면 돼. 와. 아니, 거기 막으면 어떡해! 아, 이거 직선 바로 달려야 되는데. 아니, 뭐해! 아, 지가 셀프로 벽을 만드네? 에어리 슛! 뿌! 나이스! 지금 무조건 이기고 들어와야 돼요. 하지만 어림도 없지. 승리. 자, 마지막으로 듀오 한번 해볼까요? 아, 딱 좋네. 앞에 프랭크로 고기방패 세우고. 챙겨. 살짝 빠져. 나이스. 좋다. 아, 이거 에모 관리가 조금 힘들긴 해. 뭐해? 어디다 써?
오케이. 자, 뒤에서 출발. 아, 붕. 아, 뭐야? 뭐야? 안 돼!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브롤러가 또 새로 나와봤길래, 예. 한번 재밌게 즐겨봤습니다.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자, 여러분들, 휴바!